루시의 속담 동화. 미운 어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? 캐리. 냠냠냠냠. 진짜 맛있다, 그치? 진짜 맛있어. 역시 떡 중에 떡은 인절미지, 그치? 그러게 말이야. 근데 나 인절미를 먹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. 왜 미운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잖아. 그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? 난 우리 형아가 미울 땐 과자 한 조각도 나눠주기 싫거든. 아, 나 알았다. 그 속담을 만든 사람은 떡을 싫어했던 거 아닐까? 그러니까 미운 아이한테 하나를 더 준 거야. 오, 좀 그럴듯한데? 하지만 땡! 틀렸어. 어? 뭐야. 그럼 루시는 그 속담이 왜 생겼는지 알고 있다는 거야? 당연하지. 궁금해? 듣고 싶어? 그럼 내가 들려줄게. 옛날 옛날 한 마을에 사이가 엄청나게 나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대. 시어머니는 날마다 며느리를 괴롭혔어. 얘야, 내가 아까 시킨 빨래는 다 했니? 네, 다 했습니다. 아니, 그럼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? 마당 청소도 빨리빨리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지. 네, 알겠습니다. 응? 너 시어머니한테 말투가 왜 그래? 내가 너한테 일 시킨다고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니? 흥! 이불 빨래까지 전부 다 해놔! 날마다 잔소리에 일만 잔뜩 시키시니 살 수가 없어, 살 수가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나? 안 되는데? 우리 동네에 미래를 엄청 잘 내다보는 애원가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찾아가봐야겠어. 슝! 보자. 나의 안경아, 오늘의 내 운세를 보여다오. 짜잔! 뭐야, 안경이 망가진 걸 보니까 오늘은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미래를 정말 잘 내다보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. 딱 보아하니 날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 때문에 날 찾아왔구만. 어머. 부러진 안경으로도 미래를 엄청 잘 내다보네. 패션이야! 네, 죄송해요. 아, 그건 그렇고 정말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, 살 수가.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? 인절미를 제일 좋아하세요. 그렇다면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매일 삼시 세끼 시어머니에게 인절미 떡을 만들어드리게. 100일이 지나면 그 나쁜 시어머니는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될 거야. 간단하지? 정말 떡만 만들어드리면 된다고요? 한번 믿어볼게요. 어머님, 제가 직접 만든 따끈따끈한 인절미예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네가 웬일이냐?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 떡을 다 만들어주고. 평소에 좀 이렇게 할 것이지. 넌 항상 그게 문제야. 내가 시킨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생각을 안 하잖아. 너 왜 거기 그러고 서 있어? 빨리 가서 집안일 해! 어머님이 시키신 일만 해도 하루가 모자란대요. 또 말겠고. 어휴, 정말. 거기 왜 그러고 서 있어? 빨리 가서 집안일 해! 네. 진짜 못됐어. 며느리가 저렇게 떡을 만들어 왔는데도 못됐게 말하잖아.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?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대. 한 두 달쯤 지났을까?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떡을 만들어드렸어. 어머님, 오늘도 요 인절미 좀 드셔보세요. 남남남남남남. 날마다 그렇게 떡만 만들어 대더니 이젠 정말 솜씨가 좋아졌구나. 맛있어. 뭐라고요? 맛있다고요? 그럼 맛있는 떡을 맛있다고 하지 뭐라고 하니? 얘도 참. 암냠냠냠냠. 아이고, 맛있어. 뭐 신기해라. 처음으로 날 칭찬해 주셨네. 내일도 재료를 사와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드려야지. 안녕하세요. 인절미를 만들 재료를 사러 왔어요. 네. 잠깐만. 어머, 세상에.
날마다 시어머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드린다는 그 착한 며느리 아니야. 시어머니가 어찌나 동네마다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참 보기 좋더라고. 정말요? 어머님이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고요? 아, 그렇다니까.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왔으니까 내 특별히 재료를 아주 싼 값에 드릴게요. 어머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아싸,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떡을 만들어 드려야겠다. 냠냠냠냠. 아이고, 맛있다 맛있어. 네가 만들어준 요 고소한 떡 덕분에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단다. 넌 어쩜 그렇게 요리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니? 아, 맞다 맞다.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? 아, 아니에요.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전 기분이 엄청 좋아요. 하지만 착한 며느리의 마음속에선 점점 더 근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지. 점쟁이가 말한 100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어. 어떡하지? 이제서야 겨우 어머님과 사이가 좋아졌는데 며칠만 지나면 어머님은 큰 병에 걸리시게 될 게 뻔하니. 안 되겠다. 그 예언가를 다시 찾아가 봐야겠어. 슝! 안경아, 안경아, 나에게 미래를 알려다오. 어? 그 며느리가 다시 보이네. 안녕하세요. 저 또 왔어요. 보아하니 100일이 다 돼가서 걱정이 돼서 왔구먼. 이번에도 딱 맞추시다니 진짜 대단하세요. 네,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왔어요. 제발 저희 어머님이 큰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분명히 내가 100일 전에 뭐라고 했지? 100일 동안 매일매일 인절미를 만들어서 대접해드리면 나쁜 시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게 될 거라고요. 그래, 100일 동안 자네가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먹고 그 나쁜 시어머니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. 그러니까 큰 병에 걸릴 사람도 더 이상 없는 셈이지.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. 아, 그렇구나. 어쩜 정말 똑똑하세요. 진짜 대단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전 이만 어머니께 드릴 떡을 만들러 가볼게요. 슈! 그 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위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. 어때?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? 왜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를 더 줘야 하는지. 아하!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. 그런 의미에서 슉! 자, 꼬마 캐빈. 어? 뭐야? 꼬마 루시, 나 미워해? 나한테 떡 하나를 더 줬잖아. 아,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. 꼬마 케빈, 내가 아끼는 동화책에다가 낙서했었잖아. 하지만 난 널 이 떡 한 조각으로 용서하노라. 땅땅땅. 아, 맞다. 아, 그땐 미안했어. 앞으로는 안 그럴게.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남은 떡은 내가 먹는다. 뭐야 류쌤.